먹어. 박태준혁아. 지냈어. 거기 있었어야 되는 건데 니들 옆자리는 내 자리였어야 된다고. 내 가족, 내 친구들 옆에 내가 있었어야 되는 건데. 자석 그런 소리 하면 뭐해? 아빠가 다 망쳤으면서. 진영아, 이럴 거면 왜 오자고 한 거야? 기분만 더 더러워졌잖아. 아빠한테도 정리할 시간을 줘야 할 것 같아서. 그래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거야. 우리 세 사람 다. 그래. 우리 새로 시작하자. 그동안 서로 잘못한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. 나도 당신 용서할 테니까 당신도 나 용서해줘. 뭐? 준영이를 위해서 준영이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자고 선우야. 처음엔 힘들겠지만 서로 노력하다 보면 준영이도 차차 안정될 거고 그렇게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. 아니, 우리 셋이 다시 한 가족이 되는 거야. 안 된다는 거 알잖아. 새로 쓴 시나리오도 있어. 괜찮은 제작사 만날 수도 있을 거야. 당신이 싫다면 영화 때려치고 다른 일지를 구하면 돼. 우리 서로 남은 인생을 위해서 조금씩만 양보하자고. 그만. 그만해. 우리 끝났어, 태호 씨. 다 끝났다고. 전부터 나한테 너뿐이었어.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. 나 다시 받아줘, 선우야. 당신도 그러길 바라잖아. 그래서 이런 자리 만든 거 아니야? 진짜 엄마? 아빠 다시 받아주려고? 절대 아니야. 절대 아니라고. 당신이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우리 주위를 맴도니까 계속 이렇게 불안하게 살 수는 없어서. 그래서 아들 앞에서 제대로 정리하라고 기회를 주는 건데 이것마저도 망쳐버리겠다는 거야? 이태원 너라니까 도저히 어떻게 안 되는 거니?
난 이제 아무것도 없어. 다 잃었다고. 한 번만 기회를 줘. 가족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니야?